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용기의 기준점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는 또 지난해보다 뭔가 좀 달랐으면, 또 여러모로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슥 하고 시간이 흘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 또 오늘 하루, 사실은 불확실의 연속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매 순간은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부정적이고 또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리의 무게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벅찰 만큼 무거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합니다. 뭐 그야말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이 새로운 삶의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은 여러 의미로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그 앞에 때로는 용기가, 또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나 또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두려움과 용기의 기준점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가나안 정복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 함락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리코라고 불리는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후에 전초 기지를 삼아서 이 가나안 정복의 여러 가지 이제 시작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의 이 뭐랄까요, 지리적 중요성은 여타 지역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방비도 잘 돼 있었던, 점령시키기 정말 어려운 요새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참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여리고 내부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 문맥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까지 오게 되면서 그 여정 자체가 뭐랄까요, 좀 신비로운 그런 모습들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면적인 모습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기준점을 좀 넘어서 그 속에 정말 중심에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운명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 사람들 전에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리 사람들이나 또 실제 지금 가나안의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통해서 요단 강 물을 말리면서 이곳까지 건너왔다, 진격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이 여리고성 백성들에게도 들어간 거겠죠. 그런데 그 소문의 중심에, 그 일하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즉 여호와의 말씀이 그 요단강 기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말려서 건너간 그 시작점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을 말려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두에 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여리고성이 맞이한 여리고 사람들이 맞이한 두려움의 기준에는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오늘 여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자, 새해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은 올해도 여전히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기준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욕망인 것 같아요. 여리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말리면서 왔대. 오,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1차원적인 두려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동일합니다. 허나 우리는 이 두려움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움이 정의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세상의 두려움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로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리고의 두려움을 통해서 꼭 돌아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용기의 기준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이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정말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뭐 치열한 공성전? 아닙니다. 뭐 투석기를 뭐 만든다거나 뭐 땅굴을 판다거나 어떤 전략적인 계획?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또 내일 뭐 말씀에도 또 실제적인 거 나오고 오늘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날은 좀 더 많이 돌고 한 목소리로 고함을 외치는 것.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자, 어떻게 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뭐랄까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진영 중심부에 두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6절과 7절에 걸쳐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진영을 아주 자세하게 배치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실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법궤가 어떻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두려움과 동일한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략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서 이 성벽을 도는 순종의 모습을, 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일견 당황스러운 명령이라 해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면 행함과 순종에서 나오는 이 용기의 모습은 정말 달라진 게 됩니다. 이미 그 용기는 요단을 건널 때 충분히 그들이 경험했던 용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는 무엇입니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져주며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뭐 양보의 미덕으로, 뭐 섬김의 미덕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용기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원동력 삼아 말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뱅글뱅글 돌았던 것처럼 이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두려움과 용기의 기준점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기준, 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용기와 신뢰를 잃지 않는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